지지율 역전, 여야 대정부질문의 성적표입니다. 지난 월요일 국회 대정부질문이 시작될 때만 해도 야당에서는 내심 새로운 정쟁의 불씨만을 기대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야당은 대정부질문 내내 추미애 정쟁에만 몰두하다 부동산을 비롯한 민생 이슈에서 국민들의 진정한 속마음을 들여다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결국 여야의 지지율 역전이라는 성적표로 드러난 성난 민심. 정치권은 이제 정쟁보단 민생에 집중하라는 뜻이 아닐까요? 오늘의 김슈맨 시작합니다. 9월 18일 금요일입니다. 내일은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완화고 첫 번째 맞는 주말인데요. 자, 송현석 기자, 네. 주말 계획 세우고 계십니까? 사실 제 주위에도 회사에도 아직 그 코로나 확진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1호가 되지 않기 위해서 이번 주에도 집콕을 할 예정입니다. 네. 네, 그렇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지만 2.5단계로 모두의 안녕을 지켜주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자, 첫 순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가장 핫한 인물을 만나보는 인물킹 시간입니다. 지난 나흘 동안 이어진 대정부질문의 주인공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추미애 법무부 장관 그리고 한국 패싱 의혹을 일고 있는 스가 요시히데 신임 일본 총리입니다. 자, 오늘 첫 번째 화제의 인물 이분입니다. 먼저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장관님과 부부께서 직접 민원을 넣으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민원을 넣은 바가 없고요. 제 남편에게도 민원을 넣은 적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예. 국회는 대정부질문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추 장관 의혹에만 매달렸습니다. 대정부질문 마지막 날인 어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또다시 국회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야당 의원과의 질의 도중 뜻밖에도 안중근 의사가 언급됐는데요. 일단 무슨 내용인지 화면으로 보고 오시죠. 어제 민주당에서 장관님 아드님을 안중근 의사에 비유해서 위국 헌신 군인 본분의 유훈을 실천했다고 이렇게 논평을 냈습니다. 여기에 장관님 동의하십니까? 제 아들을 안중근이라고 비유를 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처럼 나라에 헌신하는 것은 군인의 본분이다라는 취지로 아픈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군무에 충실했다 함을 그 말씀에 따랐다 함을 강조해 주지 않았나 싶은데 의원님께서 네, 오찬성 의원 관련해서 역시 지난 16일이었죠. 박성준 민주당 원내대변인이 추 장관 아들을 안중근에 빗댔다가 야당의 비판을 받은 게 이렇게 상황이 복잡해진 거죠? 네,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변인이죠. 박성준 의원의 발언부터 시작됐었던 설화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 박성준 의원 뭐라고 얘기했는지 한번 살펴보면요. 추 장관의 아들 군인 본분을 다하려고 복무 중에 병가를 내고 수술했다. 나라를 위해 몸을 바치는 것이 군인의 본분이라는 안중근 의사의 말을 몸소 실천한 것이다 라고 얘기했고요.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 송파병 당협위원장이죠. 김근식 위원장 같은 경우는 민주당 전체가 추미애 감싸기에 매몰되어 있다는 증거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지하에 계신 순국 선열들께서 통탄할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단 이걸 좀 살펴보면은 좀 비유가 적절치는 않아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군복무를 아픈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해냈다
그래도 끝까지 복무를 완료했다라는 이제 취지로 이제 설명을 하라고 했었던 것 같은데 안중근 의사와 비교하기에는 너무나 좀 다른 케이스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이 생길 수밖에 없고요. 박성준 원내대변인 역시 본인 스스로가 사과를 했습니다. 다만 여기에 대해서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는 뭐 수능 안 씨 후손으로서 굉장히 불쾌하다. 안중근 의사에게 사죄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사실은 이제 가끔씩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대통령이나 민주당이 야당복인 참 많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런 얘기가 나오면 나올수록 사실 본질이 또 물타기가 돼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주 냉정하게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변인이 오버해서 해석을 했다라면 민주당 다른 의원들도 똑같이 얘기를 했습니다. 오버해서 해석했으면은 이 현실의 사안을 그냥 그대로 보고 추미애 장관 아들의 문제가 황제 휴가가 아니다라는 것을 초점을 맞춰야지 누군가를 어설프게 비교했다가 오히려 이 논란이 또 한 번 재확산되는 것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좀 향후에 차제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비유도 좋지만 사실에 집중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어제는 대정부질문 마지막 날인 만큼 질문도 답변도 좀 더 구체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국방부 내부 문건에 의하면 당시 아드님의 직속 상관인 지원 반장의 면담 기록에 부모님께서 민원을 넣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 장관님과 부부께서 직접 민원을 넣으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민원을 넣은 바가 없고요. 제 남편에게도 민원을 넣은 적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예. 세 차례에 걸쳐서 휴가가 연장될 때마다 의원실의 보좌관이 군관계자에게 전화를 해서 부탁을 한 사실은 알고 있습니까? 제가 보도를 통해서 알고 있고요.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알고자 만약에 확인을 한다든가 하면 의원님들께서는 수사에 개입했다라고 또 주장을 하실 것이고 해서 일체 연락을 하지 않은 채 알겠습니다. 그냥 예. 수사기관의 신속한 수사 결과를 기다릴 뿐입니다. 네, 앞서 추 장관은 지난 14일 대정부질문 출석 당시 남편에게 확인을 못했다고 답변해서 비판이기도 했는데요. 자, 어제는 확실하게 자신도 남편도 민원을 넣은 적이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 등장한 내용인데요. 아, 서 씨의 이 군 시절 직속 상관이었던 이 지원 반장이 작성한 이 면담 일지에 보면 이 부모님이 이 민원을 넣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다. 이 추 장관이 직접 민원을 넣은 것이 아니면 남편이 넣은 것 아니냐라고 질문을 했고요. 이에 대해서 이 추미애 장관이 답변을 하면서 본인은 민원을 넣은 적이 없고 남편에게도 넣은 적이 없다는 것을 확인받았다라고 대답했습니다. 네, 분명한 답변을 했는데요. 자, 어제 국민의힘 최영도 의원이 새로운 의혹을 또 제시했습니다. 계속 의혹만 제기하고 있는 듯한 느낌도 없지 않다. 국민들이 이렇게 느끼실까 봐 걱정되는데 자, 추 장관이 국회의원으로 재직하던 지난 2014년 장녀가 운영하던 이태원 식당에서 정치자금 250만 원을 사용했다는 새로운 주장입니다. 네, 새로운 주장이긴 하죠. 근데 이게 2014년에 일어났었던 일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수백만 원대를 썼다라는 언론 기사가 처음에 쏟아졌었는데 정확히 금액은 약 252만 원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252만 원을 21차례에 걸쳐서 네. 방문을 했고 이걸 평균적으로 나눠보면 약 11만 원 정도가 됩니다. 11만 원 정도를 혼자서 취직한 것이 아니라 민주당의 말진 기자 그러니까 네. 정당별로 출입하는 기자들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을 출입했었던 막내 기자들과 갔었던 적도 있었고 주말에 기자간담회를 했었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국민의힘 측은 네. 정치자금법 위반이 아니냐.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정치자금법의 위반 규정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치 활동을 위해서 소요되는 경비로만 지출을 해야 하고요. 사적 경비로 지출하거나 부정한 용도로 지출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가 나오는데 중요한 것은 사적 경비로 지출했느냐 그리고 부정한 용도였느냐라고 네. 이야기를 따져봐야 됩니다. 근데 여기 살펴보면 기자들도 함께 참여했습니다. 그렇다면 기자들도 부정한 용도로 참석을 했느냐 이 부분도 따져봐야 되겠죠. 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날 지금 현재 일단은 형사소송법에 의해서 5년이라는 공소시효가 지나버렸습니다. 일단 첫 번째 여기서 맹점은 무엇이냐면 지난 5년 동안 얘기하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국회의원들이 기자들과 간담회를 주말에도 하고 주말에도 밥을 사주고 기자들에게 대접하는 것이 일종의 관행이라는 것이고요. 카드 내역이 정말 공개가 됐기 때문에 명확하게 출처를 밝혔다는 겁니다. 만약에 현금을 썼으면 여기 출석했었던 또는 여기 기자회견에
기자간담회 참석했었던 기자들 일일이 대면으로 증언을 받아야 되는데 네. 공식 기록을 남아있었다는 것 자체가 추 장관 스스로가 떳떳하다고 생각을 했었다는 것이고요. 굳이 왜 일요일에 불러냈느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굳이 왜 기자들이 일요일에 나왔을까도 한번 따져봐야 되는 것이에요. 기자들은 역시나 국회의원들과 함께 생활을 하면서 중요한 정보를 얻어내거나 또 중요한 취재를 해야 됩니다. 주말에는 쉬어야 된다고 했지만 주말에도 나가면서 취재 열기를 불태웠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따져봐야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일요일에 불러냈다는 것이 문제가 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앞으로 일요일에 불러냈었던 의원들 단 한 명도 없을 것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요일에는 정치적 이슈가 발생하지 않는가? 그렇지도 않고요. 안철수 대표 살펴보면요. 모든 출마 선언 일요일에 다 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일요일에 나갔다라고만 볼 수도 없고요. 사적인 용도로 사용했다고 볼 수가 없고 다만 딸의 가게에서만 사용한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느냐 이것도 정치자금법에서 좀 따져볼 필요가 있는데 가게의 직접 지원 용도로 했을 경우에 좀 문제가 될 수가 있다라고 했는데 지금 딸의 가게에서 사용했기 때문에 딸의 가게에서 사용됐을 때 음식의 식자재비, 음료비용, 건물 임대료 딸이 모두 혼자 가져가는 것이 아닙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역시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네,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송윤서 네. 의원이 또 기자이니까 네. 또 나름의 생각이 있을 것 같고 주말에 이런 간담회 같은 것들이 진행이 실제로 많이 됐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는 국제부 기자라 잘 모릅니다. 예. 솔직히 가시네요. 네, 솔직하게 말씀드려야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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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들은 바도 없으십니까? 대신 국제부 기자들은 밤에 네. 일을 할 때가 있죠. 왜냐하면 네, 시차 때문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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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약간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아,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우창성 의원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아, 이게 타이밍이 문제일 텐데 대정부 질문 마지막 날에 또 다른 의혹을 또 덧붙인다. 이런 건 어떤 맥락으로 이해해야 됩니까? 네, 바로 그 부분인 것 같은데요. 지금 사실은 어제 발표된 리얼미터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과 정당 지지율이 발표가 됐는데 이 부분에 의해서 추미애 장관의 아들 문제가 국민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네. 국민들 스스로도 이건 정말 잘못됐다라고 했다라면은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과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 큰 폭으로 하락했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일주일 내내 이 얘기만 했었거든요. 근데 오히려 국민의힘이 떨어지고요.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은 상승했습니다. 네. 어떤 것을 해석할 수 있냐면 국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큰 피로감을 느끼고 있고 네. 큰 문제가 아니라고 인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먹히지 않아서 다른 측면에 새로운 의혹을 제기했다. 라고 밖에 볼 수가 없고 다시 말씀드렸지만 시효가 5년이 이미 지나버렸어요. 네. 만약에 이것이 큰 문제라고 했으면 5년 이내에 언제든지 제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네. 이제 와서 가져온다는 것이 또 새로운 의혹을 쌓기 위한 의도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 추미애 장관 결국 대정부 질문 마지막 날 격앙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떻게 책임을 지겠냐라는 야당 의원 질문에 억지와 궤변 등 강한 표현을 쏟아냈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 날 대정부 질문을 통해서 추미애 장관이 그간 있었던 3일과는 조금 더 다른 스탠스를 보였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일단 주요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이 그동안 제기된 의혹에 어떤 책임을 지겠나라는 질의를 했고요. 추미애 장관 같은 경우는 억지와 궤변은 제기한 쪽에서 책임을 져야 하지 않을까 무한 인내로 참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검찰 소환에 응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공정은 근거 없는 세치여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걸 국민은 잘 알고 계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월요일 날부터 추 장관 관련된 대정부 질문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월요일의 모습과 목요일의 모습이 매우 달랐던 것 같습니다. 자, 추 장관은 마지막으로 진실의 힘을 강조했습니다. 네, 한번 보시죠. 제 아이를 너무 과장하거나 또는 명예훼손적은 황제 복무 또는 탈령 이런 극단적인 용어 그런 걸로 깎아내리거나 하지 마시고 진실이 힘이 있는 겁니다. 진실 그대로 있는 그대로 봐주시길 바랍니다. 추 장관의 호소가 효과를 본 걸까요? 양당 지지율 조사에서 의외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야당의 거듭된 추미애 공세에도 오히려 여당 지지율이 올라갔습니다. 네, 이 부분이 좀 주목해 볼 만한 지점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지난주만 하더라도 열린민주당의 지지율이 7%를 넘어서고 민주당의 지지율은 하락세를 보였는데 이번주는 적도 전혀 다른 양상을 보였습니다. 정의당, 국민의당 그리고 열린민주당 5.7%로 동일했고요.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소폭 하락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소폭 상승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이 부분에 있어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추미애 장관 의혹 같은 것이 크게 불거졌고 국민에게 마음의 상처를 많이 남겼다면 더불어민주당
민주당의 지지율은 상승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지지율이 하락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것 자체가 국민들이 일정 부분 또는 전체적으로 소명이 됐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추미애 장관 아들 의혹이 이어진다 하더라도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국민의힘의 비호감도가 줄어든 건 아닙니다. 그렇고 지금 이제 카추사 복무했었던 사람들이 뉴스공장을 통해서 증언을 하고 있고요. 또 수많은 사례들이 공식 기록으로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고하지 않고 휴가 복귀하지 않고 휴가를 연장한 사례라든지 전화를 통해서 휴가를 연장했던 사례, 육군 지원단을 통해서 또 발표가 됐었는데 2020년만 하더라도 1,600건입니다. 그러니까 단 한 명에게만 적용됐다면 누가 받더라도 특혜입니다. 근데 올해만 2,600건이에요. 그리고 지난 4년간 3,300건을 넘어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 군대가 이렇게 바뀌었구나라는 것으로 새롭게 인식할 수 있는 계기가 오히려 됐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이쯤에서 추미애 장관 이슈는 정리하고요.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볼까 합니다. 다음은 7년 8개월 만에 바뀐 새 일본 총리에 대한 소식입니다. 지난 16일 스가 요시히데 신임 총리의 취임식 모습 함께 보시죠. 스가 요시히데 군을 본인において 내각 総理大臣に指名することになりました。改革意欲があって仕事できる人をしっかり結集して国民のために働く内閣。機能する日米同盟を基軸とした政策を展開する考えです。国益を守り抜く、そのために自由で開かれたインド太平洋を 전략적으로 수행するとともに 네, 그런데 취임 첫날 기자회견에서 미국, 중국, 러시아를 언급했는데 한국만 쏙 빼놔서 한국 패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송현석 기자, 이거 어떻게 봐야 합니까? 네, 스가 요시히데 전 관방 장관이죠. 새 총리가 취임 기자회견에서 미일 동맹을 일단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 등과의 이 안정적인 관계를 또 이어가겠다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 여기서 한국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던 겁니다. 중국, 러시아를 포함한 가까운 이웃 여러 나라와 안정적인 관계를 쌓고 싶다고 했는데 한국이 쏙 빠진 이유가 아무래도 지난해부터 일본 불매운동이 한국에서 강하게 불었고요. 이런 좋지 않은 분위기가 코로나19 지나면서 호전되지 않았던 이유 때문에 아무래도 여전히 감정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네, 한일 관계는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고요. 일본 역시도 해법을 찾고 있어 보입니다만 어쩌면 일부러 빼놨다는 것이 그 이외에 어떠한 해법을 찾고 있다는 어떤 신호가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듭니다. 자, 스가 총리는 일본이 납치 문제를 언급하면서 북한도 주요하게 언급했습니다. 때문에 스가 정권은 향후 한일 관계보다 북일 관계 개선에 중점을 둘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일단은 북일 관계 개선을 하고 싶어 할 텐데 중요한 것은 2018년부터 물이 익었었던 남북 평화 분위기, 미국도 함께 있었는데 중국도 함께 있었죠. 중요한 건 이때 일본은 끼지 못했어요. 네. 그래서 아베 총리가 굉장히 안달이 났었고 실제로 베트남 하노이 노딜 때 아베 총리가 마쿠에서 방해했었다. 교란 작전을 펼쳤었다라는 것이 후에 또 보도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본인이 이 주변 그 열강들과의 있었던 일에서 빠져 있었다는 것에 대한 섭섭함이라든지 분노가 분명히 개입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북한을 언급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북한을 언급했다고 해서 북한이 바로 마음을 열고 일본과 수교를 하거나 일본과의 관계 개선에 나서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이제 바람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문재인 대통령은 유의미한 이제 메시지를 냈는데 네. 언제든지 협상 테이블에 앉아서 평화와 교류에 대한 이야기를 남길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먼저 남겼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우리 정부는 좀 네. 열린 자세로 임하고 있다라고 네.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 정부는 열린 자세고 아직 스가 내각이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걸로 볼 수 있겠는데 제가 스가 내각의 절반 이상이 아베 내각 인물들을 그대로 등용했죠. 회전문 인사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아베노믹스도 포함해서 아베 정권의 주요 정책을 계승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기도 합니다. 자, 일본 통합 야당인 입헌민주당은요. 아베 내각의 아류다 이런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분석하시나요? 송 기자. 네, 아베 내각의 아류라고 하는 이유가 스가 장관이 이제 전 관방장관이 이제 나왔을 때 네. 주변에 전부 다 아베 친척, 아베 지인, 뭐 아베 가족이었던 거죠. 그래서 자신이 뭔가 새로운 이런 것들을 내세우는 게 아니라 아베 정권을 그대로
가지고 왔기 때문에 아베 내각의 아류란 이야기가 나오는 거고요. 이런 것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일본의 고질적인 파벌 정치의 일부분이라고도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베 정권의 과업을 아베 정권이 사실 장기간 하긴 했지만 아베노믹스를 다 완성하지 못한 상태로 마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계승하겠다는 의지를 이미 이 총리가 되기 전부터 선언을 해왔고 그런 것들을 또 한층 더 개혁을 통해서 추진하겠다 이렇게 밝힌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아베 3기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스가 신임 총리가 자기 정치를 할 것이다 이러한 해석도 있는데 앞으로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 일본 통이자 지지파로 잘 알려져 있는 이낙연 대표가 한일관계 개선 카드의 역할을 해주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네, 이낙연 대표가 이제 전임 기자 시절에 일본에서 특파원으로 또 활동했기 때문에 흔히 말해서 우리나라 표현으로는 또 지일파라고 표현을 하면서 일본과의 관계 개선에 큰 역할을 할 것이다 이런 기대를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앞서서 이제 송현수 의원이 말씀하셨듯이 이 지금 현재 스가 정권이 아베 총리의 3기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 지금 스가 역시 본인 스스로의 힘이라기보다는 아베 총리를 지지했었던 수많은 계파, 주요 5개의 계파의 지지를 받고서 당선이 됐고 총리로 선출이 되었기 때문에 단독적인 움직임을 당분간은 내비치기 좀 어려울 겁니다. 약 1년 정도의 임기가 남았다고 하는데 일본의 의원 내각제상 중요한 것은 의회 해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의회 해산을 해서 새롭게 선거를 하고 그 선거를 이끌었던 스가 신임 총리가 자민당의 승리를 가져온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본인의 독자 노선을 그때 가서야 구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굉장히 어렵다라고 볼 수가 있고 개파간이라든지 또는 현재 자민당을 구성하고 있는 인물들끼리의 지금 현재 동상이몽도 굉장히 많고 또 현재 지금 선거 결과를 봤을 때 그 아베 총리의 라이벌이라고 할 수 있는 이시바 시게루가 지금 3등으로 꼴찌로 했습니다. 그리고 다소 인기가 전혀 없었다라고 했었던 또는 아베가 후계자로 점찍었었던 기시다 후미오 정조회장 우리나라로는 정책위 의장에 해당하는데요. 기시다 후미오가 2등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해석을 내놓고 있는데 애초에 정적으로서 가장 크게 급부상할 수 있는 이시바 시게루를 몰아세워서 3등으로 그러니까 정치적 생명을 죽이기 위해서 3등으로 내몰았다. 기시다 후미오를 지지하지 않을 거면서도 스가의 표를 약간 옮겨와서 이시바 시게루를 견제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전국이 어떻게 전개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낙연 대표로서도 만약에 스가 신임 총리에게 모든 것을 걸어서 잘못됐을 경우에 또 정치적인 명운을 또 걸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우호 친선 관계를 유지하고 최종적으로 권력 관계가 어느 정도 형성이 됐을까 그걸 좀 관계를 형성한 다음에 조금 더 관계 개선에 나설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현재 또 스가 장관을 또 신임 총리로 내세웠던 주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아베 총리가 현재 검찰 문제에 개입되어 있습니다. 조만간 참고인 조사도 받아야 되는데 지금 검찰과의 신뢰관계가 가장 두텁게 형성된 사람이 또 스가 신임 총리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스가 신임 총리가 어떤 선택을 하고 검찰 조사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니까 여기서 말해서 만약에 아베 전 총리가 검찰 조사를 통해서 만약에 입건이 되거나 정치적 생명이 굉장히 타격을 받게 된다라고 했을 경우에 기시다 후미오 역시 큰 타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더 지켜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리하면 일본 국내 정치 상황과 한일 관계가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던 걸로 보여지고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낙연 대표는 일본의 여러 인맥을 갖고 있는데 기시다 후미오하고도 매우 가까운 사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네, 기시다 후미오와도 역시나 알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난해 10월에도 비밀회동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일본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 온 기자들 또는 한국에서 한국통이라고 불리는 사람들과의 인맥 형성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고요. 역시나 한국에서 일본으로 넘어간 기자들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따져보면 생각보다 서로가 만날 수 있는 교두보가 몇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인맥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앞으로 이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에 새롭게 밝혀진 사실 하나 있는데 이낙연 대표와 스가 총리가 지난해 10월에 비공개로 접촉한 사실이 알려졌죠. 그래서 두 사람의 성향을 봤을 때 연관되지 않을까 서로 어떠한 형태로든지 간에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있습니다. 네. 네, 일단 스가 신임 총리의 주변 인물들과 이 대표와의 인물 관계도를 위주로 좀 해석을 해보자면 다소 좀 긍정적인 측면도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네. 이 스가 장관이 포스트 아베가 되도록 가장 많은 힘을 실어준 인물이 바로 니카이 도시히로 이 자민당 간사장인데요. 대표적인 지한파로 일본 내에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민당 내에서 네 번째로 큰 파벌로 알려져 있는 니카이파의 수장이라고도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
방안을 할 때마다 이낙연 대표와 만나서 면담을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지난 2017년 6월 일본 총리의 특사로 방안을 했을 때는 매실주를 이 대표에게 선물을 한 것이 알려져서 굉장히 또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니카이파의 2인자로 꼽히는 가무라 다케오 간사장도 있는데요. 이 인물은 이 대표와 언제든지 이 한일 문제에 관해서 통화를 할 수 있는 사이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추장관 공방에도 지지율이 오른 여당과 스가, 요시대 일본, 신임 총리 등 국내외 주요 이슈들을 짚어봤습니다. 자, 이쯤에서 한번 그 유튜브 댓글 상황을 살펴볼까 싶은데 한번 알려주세요. 네. 네, 실시간 댓글 상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추미애 장관 관련된 댓글인 것 같은데요. 자꾸 말도 안 되는 거로 까니까 국민도 어이없겠지라는 댓글이 눈에 보이고요. 자, 추미애 장관 관련해서 응원하는 댓글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군인 본분이라는데 그걸로 꼬투리 사과할 일 없는데, 자, 바보가 아닌 이상 누가 청탁을 민원실에 하나 녹음되는데, 아, 지겹다. 아들 안 되니까 이젠 딸로 그러냐라는, 예, 또 피로감을 호소하는 댓글들도 눈에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총리가 누구든 일본 불매는 계속된다 쭉이라는, 예, 댓글을, 네, 남겨주신 분도 눈에 보이네요. 네, 실시간 댓글 중에 하나는 스가가 아베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인물킹이었습니다. 보이콧 논란, 뮬란이 뭐길래? 자, 오늘의 킹덤 주제입니다. 자, 송현서 의원, 이 영화 원래 98년도에 개봉했던 애니메이션 아닙니까? 근데 네, 왜 갑자기 또 논란이 되는 겁니까? 네, 이번에 디즈니에서 실사로 영화를 만들었고, 이 유혁비가 캐스팅이 됐을 때 당시에도 굉장한 경쟁률 뚫고 캐스팅이 됐기 때문에 화제를 모았고요. 그리고 뭐 한국에서도 사실 이 애니메이션 자체가 굉장히 많은 사랑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이게 이제 보이콧 논란이 전 세계에서 일기 시작한 거죠. 이 뮬란이라는 영화 자체가 국가적 폭력을 묵인한 콘텐츠다라는 의견이 상당히 많습니다. 일단 이 뮬란 역에 맡은 배우 유혁비가 지난해 8월이었는데 중국 경찰들의 홍콩 시위 이제 진압하는 과정에서 이 사진과 함께 중국 경찰을 지지한다라는, 네, 발언을 했죠. 그래서 반인권적인 홍콩 경찰의 이런 뭐 과잉 시위 진압을 지지하는 게 민주주의나 자유나 인권의 가치를 존중하지 않는 것이나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은 뮬란이 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사실 뭐 영화를 보는 사람들의 생각인 겁니다. 네. 왜냐하면 뮬란의 이미지 자체가 이런 뭔가 차별과 박해를 딛고 일어선 캐릭터인데, 네, 그것이 유혁비와 너무 정반대의 행보라는 거죠. 아, 근데 뮬란이라는 존재 자체가 그러니까 억압받는 여성이 그러니까 자신의 존재를 입증해내는 과정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유혁비, 이 주연 배우의 발언은 결국은 억압받는 존재들, 억압하는 존재한테 편을 든 입장이 되니까 맞습니다. 논란이 되는 것 같은데요. 네. 자, M 요원. 유혁비라는, 네, 배우는 대체 어떤 배우입니까? 네, 중화권 대표 톱스타로 불리고 있는 이 유혁비에 대해서 제가 조사를 좀 해봤습니다.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미국 시민권자인 유혁비는 2002년 금분세가로 데뷔한 스타입니다. 제2의 왕조연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요. 한국에선 이 송승헌 씨의 연인으로 잘 알려지기도 했었죠. 2015년 한중합작 영화 제3의 사랑에서 만난 한류스타 송승헌과 3년 동안 공개 열애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사실 우리한테도 좀 익숙한 얼굴이었군요. 그런데 이런 발언을 했다는 것, 새삼 놀랍기도 한데. 근데 여기서 또 다른 논란거리가 있더군요. 밀러의 촬영지 중 한 곳이 신장 위구르 자치구인데, 일단 신장 위구르 자치구가 어떤 곳인지 오찬성 의원님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일단 워낙 대륙이 넓기 때문에 많은 지역들과 많은 민족들이 함께 거주하고 있는데요. 일단 위치상으로는 중국의 북서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수민족이 많이 살고 있는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중국의 성 중에서는 가장 넓은 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역사적으로는 북서쪽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실크로드가 형성되는 데 가장 큰 영향, 가장 결정적인 활로였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보시고 있는 지도를 보더라도 몽골을 제외하고는 모두 이슬람 문화권과 맞닿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 10세기경부터 지금 이슬람 문화권과 교역을 했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중국, 그러니까 아시아권과 이슬람 문화권을 연결해주는 입구다. 입구이자 교두보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가 굉장히 강한 반중 정서가 자리 잡고 있는 거죠. 말하자면 분리 독립을 요구하는 그 신장 위구르 자치구 주민들의 요구가 강하기 때문인데요. 심지어 뮬란 촬영지 중에 하나인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 엔딩 크래시대 이 지역에 대한 언급이 있어서 이게 보이콧 논란을 촉발시킨 측면이 있다고 하던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영화 엔딩 크레딧에 촬영에 협조해진 신장 자치구 위구르 공항국에 감사한다라는 내용이 들어 있었기 네. 때문인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신장 위구르는 중국 내에서도 이 인권 탄압과 독립운동의 이것들이 굉장히 심한 곳으로 꼽힙니다. 그 중국 정부의 인권 탄압이 벌어지는 곳이고 전 세계 인권 단체가 아무리 중국에게 더 이상 인권 탄압을 하지 말아라고 이야기를 해도 중국이 끄떡하지 않는 곳이 바로 신장 위구르죠. 그럼 중국이 왜 이렇게 위구르를 탄압하지 못해서 안달이냐? 그건 신장 지역의 독립 지역 그 독립주의자들이 독립을 위해서 테러를 벌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고 있고 아무래도 네. 이슬람하고 결합하는 걸 두려워하겠죠.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이런 독립운동들이 성공을 하게 된다면 수많은 다른 소수민족들도 분명히 독립하겠다고 일어서기 때문에 하나의 네. 중국이라는 기조가 완전히 깨지겠죠. 이런 것들을 두려워하는 의미에서 이제 이런 자막들도 논란했던 것 같습니다. 네, 결국 뮬란은 중국의 역린 두 가지, 홍콩 그리고 신장 위구르 두 가지와 더 엮여 있는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홍콩의 보이콧 상황을 좀 알고 싶은데 홍콩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네, 홍콩 우산혁명의 주인공이죠. 조슈아 윙도 이 트위터에 디즈니는 중국의 머리를 조아리고 유혁빈은 공개적으로 당당하게 홍콩 경찰의 폭력을 지지하고 있다면서 인권이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뮬란 보이콧을 촉구한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 뮬란 보이콧 관련해서 제가 또 퀴즈를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네. 안 하고 넘어가면 굉장히 섭섭하죠. 네, 이 영화 뮬란에 대한 보이콧은 이 세계적으로 지금 확산이 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한국에서도 이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보이콧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또한 다른 나라에서도 이 밀크티 동맹을 형성을 해서 확산되는 분위기가 생기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킹덤 퀴즈 나갑니다. 다음 중 이 밀크티 동맹이 아닌 나라는 어디일까요? 1번 태국, 2번 대만, 3번 영국. 자, 오늘은 오창석 요원이 틀리는 걸 제가 꼭 보고야 말겠습니다. 자, 오늘은 과연 정답을 맞출 수 있을런지 오창석 요원, 정답은? 네. 일단 정답은 3번입니다. 왜죠? 왜냐면 다시 한번 생각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요? 네. 왜 불안하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 3번 하겠습니다. 왜냐면 제가 또 영국을 또 가본 남자입니다. 네, 영국 갔는데요. 밀크티 안 드시고요. 네. 잉글리시 브렉퍼스트 티 드시더라고요. 취향이 좀 다를 거라 봅니다. 아, 그렇군요. 네, 밀크티 동맹은 사실 전지 뭔지 모르고요. 네. 밀크티를 안 드시더라고요. 아, 밀크티와 영국이 가장 연관이 없어 보인다. 예, 예. 잉글리시 브렉퍼스트 동맹이었으면 저는 영국 안 했을 건데. 네. 네. 밀크티 동맹이라서 3번 하겠습니다. 네. 태국도 차이티 같은 거 딴 거 먹지 않을까요? 네? 그런가요? 아, 안 넘어오네요. 예. 이번에도 오창석 요원이 정답을 맞춰줬습니다. 정답은 3번 영국이었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전문가인 송현소 요원이 저를 대신해서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해 4월이었는데 태국의 한 유명인이 하나의 중국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중국 측의 공세를 받았습니다. 이후에 태국과 홍콩과 대만의 네티즌들이 다 함께 손을 잡았고 세 나라 모두 밀크티를 굉장히 좋아한다는 공통점이 있다는 점에서 네. 이 밀크티 동맹이라는 이름이 붙여 졌고요. 특히 네. 태국 안에서 반응이 좀 뜨거운 편입니다. 왜냐하면 태국도 현재 지금 반정부 독재 시위가 이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중국의 압력을 받는 홍콩이나 대만이나 태국 모두 다 자신들과 다르지 않다라고 네. 여기는 분위기가 굉장히 강하고 또 특히 태국 사람들은 이런 중국의 행동들이 사실 중국의 행동들로 피해를 받는 많은 뭐 홍콩이나 소수민족들이 자신의 역할, 자신의 현재 위치와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네. 해서 더 많이 동감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아시아 일대 지역에서 반중 정서가 확산되고 그게 밀크티 동맹이라는 이름으로 구체화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자, 올해 7월 1일부터는 홍콩 국가보안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홍콩은 예전과는 다른 분위기인데요.
홍콩 시민들이 생각하는 진짜 뮬라는 따로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아그네스 차우라는 여성인데요. 이 아그네스 차우라는 여성은 15살 때 공립학교가 도덕과 국가라는 이 과목을 교육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를 하면서 처음으로 사회운동을 시작한 인물입니다. 그리고 19살 때는 홍콩 행정장관 직선제 요구를 했던 우산혁명 시위에도 주도적으로 참여를 했고요. 2018년에는 이 지방의회 선거 출마를 위해서 영국 시민권을 포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8월에는 홍콩 보안법상 외국 세력과 결탁한 혐의로 체포됐다 하루 만에 풀려나기로 했습니다. 네, 조슈아 왕, 아그네스 차우, 우리한테도 이제 익숙해지는 홍콩 민주화운동의 주역들인데요. 자, 내심 응원하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자, 뮬런에 대한 논란은 아시아에서만 일어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미국 의회가 중국 촬영에 대한 해명을 촉구하는 서한을 디즈니에 보냈다고 하는데 디즈니는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사실 디즈니 측은 거의 침묵에 가까운 반응이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일단 디즈니가 뮬란에 투자한 제작비가 한화로 2,357억 원 정도입니다. 네. 굉장히 큰 액수죠. 네. 그래서 중국 시장에서 흥행을 해야 사실 본전을 건질 수 있는 입장이고 그런데다가 미국에서는 코로나 때문에 개봉을 못해서 바로 OTT로 넘어가 있는 상황이죠. 네. 그러려면 아무래도 이렇게 말을 좀 아껴서 이런 갈등을 조금 줄여보자 이런 의도가 있는 것 같고 당연히 중국 자본이 많이 들어가고 중국에서 흥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중국 공산당의 기분을 맞춰줘야 되는 필요성도 느끼겠죠. 오찬성 의원, 그러니까 이거에 관련된 디즈니에 관련된 미국 여론도 나쁘죠? 네. 네, 미국 여론은 당연히 나쁠 수밖에 없고요. 워싱턴 포스트 같은 경우는 디즈니가 위구르에서 촬영하기 위해서 중국과 부끄러운 협상을 했다라고 네. 이야기까지 남겼는데요. 사실상 자본의 좌지우지 될 수 있는 헐리우드라든지 사실 지난번에 홍콩 시위가 있었을 때 NBA 역시 직격탄을 맞기도 했었습니다. 자본의 좌지우지 될 수밖에 없는 단체들은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조금 더 자유로운 언론 같은 경우는 강렬하게 비판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영화의 배경에 대한 중국의 반응도 궁금합니다. 중국 역시 발끈할 수밖에 없겠다 싶은데 송현서 의원, 네. 중국의 입장은 어떤가요? 네. 굉장히 이례적으로 영화에 대한 평을 내놓았습니다. 저도 사실 일을 하면서 이런 식의 평을 외교부에서 내놓은 걸 거의 처음 본 것 같은데 네. 지난 11일이었는데요. 외교부 대변인이 영화가 정치적 대결 소용돌이에 휩싸였다.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입장 표명을 한 거고요. 논란이 된 엔딩 크레딧 관련해서는 감사한 걸 감사한 것이라고 한 것인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라는 발언이었고요. 네. 또 주연 배우인 유혁비가 중국 경찰을 칭찬한 건 역시 올바른 일이고 맞는 일이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중국 네티즌 반응은 사실 지금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한국에서는 네. 이제 어제 개봉을 했고 지금 실시간 예매율 1위를 달리고 있긴 하지만 지금 코로나19 상황에서 영화 산업 전체가 지금 멈춰있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이걸 실질적인 이 영화에 대한 평가고 성적이다. 이렇게 보긴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네. 뮬란을 중심 미국과 중국 사이의 소프트 파워 전쟁이 본격화되는 것 같다는 느낌도 있습니다. 자, 뮬란 보이콧이 아시아를 중심으로 확산되는 미국에서의 비판도 만만치 않습니다. 뮬란 보이콧이 주는 의미 어떻게 분석할 수 있을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저는 이 영화가 더 이상은 나갈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인 의견이긴 하지만 기대할 네. 수 있는 게 없어졌고 왜냐하면 미국 개봉도 이미 어그러진 상태고 지금 안팎으로 굉장히 비난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죠. 다만 문화 콘텐츠를 정말 문화로서 소비해야 되는 부분과 그렇지 네. 않고 정치적인 결탁과 결탁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좀 생각해 볼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문화가 문화 본연의 가치를 다하려면 사실 정치적 색깔을 배제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굳이 이렇게 엔딩 크레딧까지 사실 넣어야 됐을까? 디즈니 측이 바보가 아닌 이상 왜 그랬을까 하는 것에 대한 좀 궁금증은 일어나긴 하죠. 네, 디즈니는 상하이에 거대한 테마파크가 있죠. 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자, 보이콧 논란, 뮬란이 뭐길래 오늘 킹덤 주제였는데요. 자, 오늘의 킹덤으로 이렇게 제시해 봅니다. 자본의 힘이 센가? 문화의 힘이 센가? 판단은 영화 팬들의 몫이다. 여러분도 한 번쯤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송현서, 오찬성 의원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코로나 퇴치본부 투강스 시간입니다. 오늘의 코로나19 리포트 주제부터 살펴보시죠. 코로나19 감염 경로 불분명 환자 최고치. KF 마스크 코로나19 감염 방지. 네, 오늘은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시작하기 전에 먼저 조금 전 방역당국에서 발표한 코로나 확진자 현황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총 126명이었고요. 그중에서 지역 감염 환자가 109명, 해외 유입 사례가 1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전국에서 집단 감염 환자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고 특히 지금 지역 감염 발생 환자가 연일 다시 세 자릿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된 결과만 봐도 또 이 중에서 수도권에서만 82명의 확진자가 나온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에 방역당국은 거리두기 단계 연장 여부를 이번 주말에 다시 논의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강양구 의원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거리두기 2단계 연장은 사실은 기정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2단계에서 계속해서 유지를 할지 아니면은 약간 미세 조정을 할지가 오히려 더 관건인 것 같고요. 그래도 다행스러운 것은 어제 지역 발생 환자가 145명이었고 수도권 발생 환자도 100명을 넘어섰거든요. 그런데 뭐 하루 차이긴 합니다만은 약간 또 줄어들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횡보 상태이긴 합니다만은 추이를 살펴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주말이 지나면서 약간 확 줄어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는데 지금 여기저기서 발생하는 상황을 놓고 보면은 이제 마음대로 되지 않을 것 같아서 약간 걱정입니다. 네. 자, 관련해서 첫 번째 주제로 바로 들어가 볼게요. 코로나19 감염 경로 불분명 환자가 최근 2주 동안 26.4%로 최고치를 경신했는데 정말 걱정스러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감염 경로 불분명 환자가 전국적으로 26.4%라는 소리는 무엇이냐면 지금 하루 확진 환자 중에서 방역당국이 역학조사를 해도 어디서 감염되었는지를 모르는 환자의 비율이 4명 중에 1명이라는 소리거든요. 그것은 그만큼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지역사회에 바이러스가 많이 고여 있고 또 그 고여 있는 바이러스가 이제 숨은 감염자를 통해서 은밀하게 전파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수도권으로 좁혀보면은 그 감염 경로 불분명 환자의 비율이 더 높아요. 거의 40%대에 육박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수도권에 계시는 분들은 전혀 바이러스에 감염되었으리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지인이나 이웃도 혹시 바이러스를 가졌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좀 각별하게 좀 조심을 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 바로 두 번째 주제로 이어갑니다. KF 마스크 코로나19 감염 방지라는 내용인데 최근 그 대구의 동충하초 사업 설명회에서 유일하게 감염되지 않은 그 시민이 알고 보니까 KF94 마스크를 쓰고 있었다고 밝힌 거죠. 그래서 마스크가 저를 살렸다 뭐 이런 언급을 했다고 하는데 정말로 이 KF 마스크를 이용해야만 안전한 것인지 특히 이렇게 그 숫자가 높은 이 강력한 그 KF 마스크를 쓸수록 더 안전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 시민은 결과적으로 일종의 생체 실험을 해보신 거예요. 네. 왜냐하면 지하실에서 그러니까 3밀 안경이라고 흔히 하잖아요. 밀집되어 있고 밀폐되어 있고 또 밀접 접촉되는 지하실을 설명회에 참석을 하셨는데 그 자리에 대부분의 분들이 27분이 계셨는데 네. 유일하게 그 한 분만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유혹에도 굴하지 않고 마스크를 벗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나머지 26명은 다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었는데 그분 한 분만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분이 KF94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부 언론에서 그러면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으려면 KF94 마스크를 착용해야 되는 것이야? 라고 해석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여기서 약간 정정을 해드리면 이 에피소드의 포인트는 KF94 마스크가 아니라 마스크를 벗었느냐? 착용했느냐입니다. 그러니까 그분 같은 경우에는 설명회를 듣는 내내 마스크를 또 착용을 했고요. 설명회가 끝난 다음에 뭐 질의응답 시간이나 혹은 다과 시간이 있었다 그래요. 또 보통 다과 시간에 무너지거든요. 네, 그렇죠. 계속해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다가 차를 마시거나 혹은 식사를 할 때 마스크를 벗고 대화를 나누면서 바이러스가 감염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데 이분은 감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서 저는 다과하지 않겠습니다. 네. 라고 거부하고 마스크를 계속 착용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쉽지 않았을 텐데요. 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제 당부를 드리면은 사실은 왜 많은 전문가들이 KF94 마스크를 권하지 않느냐면 KF94 마스크는 호흡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맞아요. 예, 그래서 계속해서 착용하고 있다기보다는
불편하니까 잠시 내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자꾸 손을 대게 됩니다. 맞아요. 저 생각을 해보세요. 3미터 안경에서 바이러스의 표면이 감염되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숨쉬기가 곤란하니까 마스크에 자꾸 손을 대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손을 통해서 또 바이러스에 감염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특히 3미터 안경과 같은 데서는 항상 마스크를 착용하는데 그 마스크는 본인이 숨쉬기 편해서 가능하면은 마스크를 벗었다가 썼다가 하지 않는 마스크가 최고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벗었다 썼다 하면 무용지물이네요. 무용지물이에요. 그러니까 그분도 계속해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었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네. KF94를 썼었다는 게 포인트가 아니라 네. 계속해서 마스크를 내리거나 벗지 않고 계속 착용을 하고 있었다는 그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 사실이 그러니까, 살린 거였군요. 네. 숨쉬기에 가장 좋은 자기한테 딱 맞춤한 마스크를 계속해서 착용하고 있는 게 지금 시기에 자신과 자신의 가족 또 공동체 안전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네. 네. 자, 한 가지 더 여쭤볼 내용이 있는데요. 최근 이 중국 연구팀에서 안경 쓰는 사람이 코로나 감염 위험이 5배가 낮다 이런 연구 결과를 내놨다고 해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이제 여기 있는 사람들 네. 중에서는 이제 그 강요원 빼놓고서는 나머지 세 네. 명은 좀 그러네요. 상대적으로 네. 안전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그 방송용, 관상용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평소에는 벗고 있습니다. 네, 상당히 신빙성이 있는 연구입니다. 왜 신빙성이 있는 연구냐면 이제 6월 1일자에 랜시드라고 하는 네. 영국의 유명한 의학 학술 잡지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막는 여러 가지 방법들에 대한 논문들을 다 모아서 리뷰를 해봤어요. 근데 거기에서 거리두기 마스크 다음으로 효과가 있었던 게 눈 가리개였거든요. 근데 우리가 흔히 이제 페이스 쉴드라고 그러죠. 네, 네. 그 눈 가리개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전파를 막는 데 효과가 있었다라는 다수의 연구 결과가 있다라는 사실을 보고를 했습니다. 이제 그 연장선상에서 눈 가리개만큼은 아니지만은 눈을 가리는 안경도 어느 정도는 코로나 바이러스 전파를 막는 데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것을 지지하는 새로운 연구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M1도 이제 네. 관상용, 방송용으로 하지 마시고 네. 계속 쓰고 다니셔야 되겠네요.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마스크하고 안경을 그냥 얼굴에 부착시켜 놓겠습니다. 네. 예. 그것도 당연한 거죠. 눈이나 코나 혹은 네. 입의 점막을 통해서 바이러스가 감염이 되기 때문에 네. 무엇이든지 간에 얼굴을 가릴 수 있으면은 이제 바이러스 차단 효과가 분명히 있는 것이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좋은 정보네요. 예. 네. 자, 잠시 유튜브 댓글 상황 보고 올까요? 네. 네. 지금 이 많은 댓글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마스크 제대로 써야 안 걸림. 마스크를 안 벗는 게 중요한 거군. 와, 안경은 생각도 못했다. 오늘 그 중요한 사실을 알려주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평소에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았을 텐데 그 마스크에 대한 진실과 예, 그 소문에 대해서 확실하게 정리를 할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마스크를 꼭 써야 되겠군요. 주말을 앞두고 부모님께 안부 전화를 많이 하실 텐데요. 올 추석 찾아뵙지는 않는 게 효입니다. 몸은 멀어도 마음은 가까이 서로를 지켜주세요. 자, 오늘의 김슈맨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9시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TBS